Go home, fucking go home! Go home! Fucking go home! Go home! Go home! 저기 탔습니다. 저 BMW 7 시리즈에 탔어요. 차고잖아요. 인도로 올라가서. 아, 여기 굉장히 안전지대잖아요. 여기 나가. 고홈! 저기 탔습니다. 저 BMW 7 시리즈에 탔어요. Fucking go home! 여기 탔어요, 여기. 저기 앞에. 399. Fucking go home! 용신 같은 새끼. 저기 달려? 한 번 더 버킹 거 오면 해줘? 내 뒤에 오는 거 같은데? 뭐야? 여기서 또 만나? 야, 여기서 또 만난다. 여기서 또 만나. 여기서 또 만나.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 야, 진짜 나는 델롬이야, 델롬. 야! 문 안 열어? 아, 진짜 내가 참아, 내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하는데 버킹 고음이다 이 새끼야. 어? 꺼져 이 새끼야. 꺼지라고. 버킹 고음. 야 이 새끼야. 가라고 이 새끼야. 버킹 고음. 나는 되는 놈이라니까. 뭘 해도 다 되잖아. 야, 엄마, 이거 먹어라! 경찰이, 어쨌든, 밖에서 다 대기하고 있었네요. 근데 얘네들도 진짜 멍청한 게, 내가 옆에서 가는데도 모른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집에 가는 길에 얘네들이 따라온 거예요. 저는 집에 가려면 이리로 가야 돼. 얘네 근데 어디로 가냐?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고양시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나 따라가 보자. 어디로 가나. 아, 왜 자꾸 내 앞길을 망치는 거야. 아, 진짜 나 갈 길 갈 건데. 그래, 이왕 된 김에 니 어디 호텔이나 가나 보자. 내가 징한 놈이야. 그래, 어디 호텔 가나 보자. 네, 안타깝게 그 지금 이 앞에 가고 있고요. 네, 도대체 어디 호텔이라 가는지 궁금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라가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따라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다시 버큐 고고함 또 한 번 또 해줘요. 네, 근데 버큐라고 안 했어. 버킹이라 그랬지.
나 집에 가는 길이야. 집에 가는 길에 얘네들이 따라온 거지. 왜 안 가는 거야 또 갑자기. 또 뽀킹 고음 해줘야 돼? 나 말고도 기자들 많이 따라올 것 같은데. 기가 막힌 건 또 우리 구독자분들 또 어떻게 또 따라가는 거 알고 또 139명이 들어오셨어. 네, 지금 위치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행주대교 지금 건너고 있어요. 네, 행주대교 지금 건너고 있습니다. 가양대교가 아니라 아까 행주대교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행주하니까 걸레가 생각나네. 여기서 아마 강변북로를 타고 서울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 쪽으로 가든지 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쪽으로 해서 강변북로 타고 도심 쪽으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 차 빨라. 다 따라갈 수 있어. 내 차도 그래도 따라갈 수 있어요. 차는 꼬물이지만 따라갈 수 있어. 근데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 진짜 집에 가는데 얘네들 우연치 않게 만난 거야. 아까 버킹 고홈 외치고 우연치 않게 집에 가는데, 뭐 워커힐 갈 수도 있죠. 워커힐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본 대사관에 가까운 데 갈 수도 있어요. 용산에 가까운 데로 갈 수도 있어요. 자유로 타네요. 나 여기 진짜 집에 가는 길이야 여러분들. 네. 자, 경찰차는 여기서 이제 빠지고, 네, 성산, 서울 성산대교 쪽으로 빠집니다. 네, 성산대교 성산 서울 쪽으로 빠지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서울 쪽으로 빠질 것 같아요. 이 앞에 전기차는 따라가는 일행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앞에 경호차량 두 대랑 함께 가고 있습니다. 워커힐은 용산 쪽이 아니죠. 워커힐은 좀 더 위쪽이죠. 하남 쪽, 구리 쪽에 워커힐이 있으니까. 네,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 사이렌 울리면서 네, 가고 있습니다. 경찰차가 또 막았지. 빨리 가라고. 그래, 여기서부터 엄청 달리겠지? 그래, 그럼 나도 달려주마. 알았어, 살살 달릴게. 버킹 고홈! 마지막에. 어머,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한 번 더 기회가 있어. 어떤 기회냐면, 호텔에서 내릴 때. 호텔에서 내릴 때 분명히 기회가 있어요. 만약에 호텔에서 내릴 때 기회가 된다 그러면, 대놓고 내렸을 때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호텔에서 안 내리겠어? 호텔에서 차 타고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여러분들? 왜냐면 호텔에서 차 타고 들어가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얘기하는데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호텔 근처로 가는지 봐가지고 내릴 때 질문을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중하게 해볼게요. 왜냐하면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진짜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촬영하면서는 못해요. 이렇게 단독 촬영할 때는 제가 막 이렇게 소리 질 수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고생했고요. 제가 운이 좋아서 따라갈 뿐이지 현장에 계신 모든 유튜버 분들 다 고생했습니다. 네, 제가 그냥 운이 좋아서, 사실 좀 촉이 좋아요. 네, 제가 좀 운이 좋아서 서울의 소리 기자로서 조금 한 건데, 사실 현장에 있는 모든 유튜버 분들과 모든 분들이 계셨기에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대놓고 버킹 고 홈이라고 외쳤어요. 여러분들 제가 외친 게 아니라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IAEA 이 사무총장한테 버킹 고 홈이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앞에 가는 차가 그 사무총장 차인데 지금 경우가 너무 허술해. 어느 정도냐면, 자, 사무총장 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무총장 차가 어디에 있냐면 보여드릴게요. BMW 7시리즈에 탔어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이거는 경호 차량이고요. 그랜저. 그 앞에 제네시스 경호 차량이고요.
저 앞에 907 시리즈. 네, 제 907 시리즈가 앞에 있어요. 근데 왜 구형을 타지? 네, 지금 외교차랑 125001, 이 차는 국기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게 외교관 차량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사무총장이 타고 있는 차는 저 앞에 있는, 네, BMW 7 시리즈 차량에 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우가 많이 허술하죠? 399호 4621 차량에 지금, 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호텔로 가는지 제가 우연치 않게 따라가는 거고요. 절대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사무총장, 자 욕하세요. Fucking go home. 니나 마셔라 이 새끼야. 네, 여러분들 욕하세요. 지금 여기 타고 있어요. 네, 욕하세요. 제가 대신 욕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일본으로 돌아가 이 새끼야. 지금 IAEA 사무총장이 지금 3995 4621 차량을 타고 지금 호텔로 이동 중입니다. 저 안에 타고 있습니다. 혹시 또 따라간다고 또 그거 될 수도 있으니까 한 차선 변경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옛날에 카레이서 배웠어요. 운전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잘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호텔로 가는지 그 호텔에 도착해서 보면은 와 기가 막혀. 내가 차선 변경할 때 애들도 차선 변경하잖아. 그러면은 차선을 또 변경한다는 거야. 그럼 내가 살짝 브레이크를 놔주지. 그럼 경호 차량들 다 앞서가겠지. 그럼 나는 그 뒤로 따라가면 돼. 좋아, 이거야. 네, 지금 총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의 차량에서 두 번째 차량이 사무총장이 타고 있는 차고요. 앞에 지금 경호 그 오토바이 두 대가 앞서가고 있고 그 뒤에 그랜저, 그 다음에 그랜저 맞나? 그 다음에 뒤에 사무처장이 타고 있는 BMW 9형 7시리즈, 그리고 그 뒤에 제네시스 9형, 그 다음에 그랜저 신형. 저기 신형인가? 9형인가? 어쨌든 그렇게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호텔로 가는지 보고요. 호텔 프론트에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도대체 너 돈을 받고 왜 그러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무조건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아까도 경호원들 내릴 때 차에서 얼굴 모습 봐가지고 문을 열질 않아가지고 차에다가 그냥 버킹고홈이라고 소리 질렀지 실제로 면상에 대놓고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호텔에서 내리겠지. 어? 호텔에서 안 내리겠어? 호텔에서 차 타고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저희가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참고로 서울의 소리 기자입니다. 서울의 소리 정병곤 기자고요. 지금 J컴퍼니는 제 채널이고 아까 서울의 소리 방송하다가 지금 그래도 캠으로 다 영상을 다 따라가지고 이따가 그 영상을 서울의 소리에 송출해가지고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은 IAEA 사무처장이 타고 있는 사무총장이 타고 있는 차는 이 차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차에 지금 개새끼가 타고 있죠. 이 쓰레기 같은 새끼 돈 받고 창문 안 여나? 여기에 지금 사무처장 총장이 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앞서서 가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마포 쪽으로 빠질 확률이 높아서 혹시 모르니까 뒤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로 빠지는 것 같아요. 경차 오토바이가 먼저 서 있어가지고 통제를 다 하네요. 야, 나는 대통령도 따라간 사람이야. 이 두 명 갖다가 못 따라갈 수가 없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취재로서 따라가는 거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마포에 무슨 좋은 호텔 있나요? 여러분들 마포 쪽으로 빠졌는데 호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지금 올림픽, 예, 아, 월드컵 경기장 쪽으로 빠졌거든요? 네. 지금 올림픽 경기장, 아, 올림픽 경기장이래. 네, 마포로 빠졌어요. 마포 구청 쪽으로 빠지는데, 네. 이쪽으로 가면은 아마 MBC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면 내부순환로 타고 가진 않는데, 내부순환 타면은 절로 빠졌겠지? 워커힐은 이쪽이 아닌데? 아, 시청 쪽으로 빠지는데? 근데 시청 쪽으로 빠져도 이쪽으로 빠지진 않을 텐데. 지금 내부 순환도로 월드컵 도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위쪽으로 가면은 마포 쪽으로 빠질 텐데, 아니면 용산으로 가나? 용산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근데 용산으로 가면 이쪽으로 안 갈 텐데, 용산으로 가면 오히려 더 빠른 길로 갈 텐데. 하얏트요? 하얏트일 수도 있겠다. 서대문 구청 근처에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라고 있어요. 영빈관도 이쪽으로 빠지는 것보다 더 빠른 길이 있어요. 그래서 신호를 안 잡아주네. 좌회전 하나? 네, 지금 이 앞에 차량이 사무처장이 타고 있는 차입니다. 잠깐만요. 팀앱으로 호텔을 검색해보면 가까운 호텔이 있을 거야. 호텔 하면은 가까운 호텔이 나와. 호텔 검색. 아만티 호텔 서울. 아만티 호텔 간다고? 아만티 호텔, 롯데 호텔 홍대. 어디가 커? 라이즈 오토그램프 컬렉션 1.5km 나인브릭 호텔,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만티 호텔은 그래도 좀 큰 호텔 아닐까요? 마포구 강변 그 있고, 롯데 호텔 LZ 홍대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로 갈까요? 롯데 호텔 LZ 홍대 아만티. 아만티가 좀 좋은 호텔이긴 해. 근데 아만티 저번에 망했는데. 네. 아만티 롯데 호텔 있어요. 지금 롯데호텔하고 LZ, 롯데호텔 LZ 홍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호텔을 아반티 아니면 롯데호텔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아반티 아니면 롯데호텔로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니면은 어? 연희동으로 빠진다고? 광화문 쪽으로? 광화문 쪽으로 빠진다 그러면 또 얘기가 틀려지지? 근데 그쪽으로 안 가도 되는데 왜 이쪽으로 갔을까? 롯데호텔로 갈 확률이 매우 매우 높아요. 지금 방향을 보면은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광화문 쪽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영빈관 쪽으로 빠지는데? 여기로 가면 청와대 쪽 가는 길인데? 맞나? 설마 영빈관 가진 않겠죠? 네, 여러분들 제이컴퍼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서울의 소리 정병곤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저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지, 사실상 거기 현장에 있던 모든 유튜버분들, 그 다음에 모든 시민분들 다 고생 많으셨고, 저는 운이 좋아서 따라가는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네, 다시 한번 현장에 계신 모든 유튜버분들과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신호 대기하는데 얘네들 어떻게 할까? 신호 다 무시해? 죄송합니다. 신호 한번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은 포시즌 호텔로 가는 듯죠 라고 했는데 네 서울의 소리 여러분들 정병곤 기자예요. 네. 제 개인 채널 제이컴퍼니고요. 응원해주신 분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네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어느 호텔로 가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고요. 호텔에 내렸을 때 혹시 경호원들이 제지하긴 하겠지만 외국 경호원들은 대다수 뭐 그렇게 어차피 기자증 있으니까 그렇게 제지하진 않을 것 같고요. 아까 여러분들을 방송에서 못 보셨겠지만 대놓고 버킹고 홈이라 그래서 엄청나게 제지를 받았어요. 그러나 제 말소리가 분명히 사무총장한테 들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못 알아들까봐 손가락 욕도 했고 경찰차가 왜 나 또 나 따라와가지고 못 가게 막는 거 아니야? 짜증나게? 그래도 난 따라가. 아니 예전에 여러분 알다시피 그 윤석열 출근길 한 달 동안 찍었을 때 20일 정도 찍었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영빈관을 두 번 갔어요. 아침에 출근에 그것도 지각 1시간 뭐 40분 그렇게 지각하면서 영빈관을 두 번 갔었는데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 막는 거야? 내가 이제 따라가니까 경찰이 막나요? 왜 신호 대기하게끔 해가지고 너 못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아, 경찰 대단하다. 못 따라갈 것 같지? 따라간다리네. 이럴 때 스포츠 모드가 있는 거야. 우리 택시들 고마워. 여기로 가면은 광화문 쪽으로 간다는 건데 경찰이 눈치챘어요. 따라가는 거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못 따라올 줄 알았지? 따라갑니다. 최대한. 아까 경찰차 112차를 동원해가지고 양쪽 차를 막아서 제 차를 못 가게 막았어요. 네. 근데 우리 열심히 하시는 우리 택시기사님 덕분에 네 따라잡았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면은 청와대 쪽으로 독립문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이제 안 붙어서 따라가겠습니다. 왜냐면 앞에 차들이 없었기 때문에 막았는데 저는 이 택시가 굉장히 좋아요. 이 택시가 저보다 앞서가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있어요. 네. 아니 저렇게 경광등 양쪽으로 딸랑딸랑 하면 다 가면은 안 보이겠냐고. 다 보이지. 광화문 쪽으로 가고 있어요. 택시 뒤로 가야지. 때는 취재원이 있어가지고 오토바이로도 쫓아가고 그러면 좋을 텐데. 아, 나 이거 부담.
이 용빈관으로 갈 것 같아. 느낌이. 서울호텔 아니면 신라호텔로 가겠네. 강화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자꾸 막는 거야? 취재의 자유가 있는데. 경찰 오토바이 한 5대 6대면 막을 수 있겠지. 교통딱지 좀 많이 떼겠는데요. 뭐 어쩔 수 없죠. 어디로 가는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경찰도 이제 포기한 것 같아. 아, 다 왔다. 롯데호텔 아니면은 조선일보로 가나? 근데 여기서 또 꺾어? 그럼 어디 호텔이지? 경찰들 있는 거 보니까 아 여기다. 아 여기 호텔 가는구나. 내가 그 못 뛰어갈 줄 알고. 네. 여기 호텔이다. 네. 아, 들어갔다. 여기 호텔입니다. 아 지하 주차장 있었네. 네 여기가 무슨 호텔이죠? 차도라서. 알겠어요. 지하로 내려갔어요. 네. 지하는 생각도 못했는데. 포시즌 호텔 맞죠? 포시즌? 나 여기 예약할까? 네.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에 포시즌 호텔 이곳으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 포시즌 호텔 여기서 집회하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경찰들이 짝갈렸어요. 네. 분명히 밥 처먹으러 돌아다니겠지? 서울 관광도 하고. 네, 여기가 어디냐면 포시즌 호텔. 네. 뒷문을 닫아놨어요.
그냥 머리를 한번 써볼까? 호텔이나 예약하러 가볼까? 네. 보내주나 안 보내주나 봐요. 호텔 투숙하려고요. 어디요? 호텔 투숙하려고요. 호텔 투숙하신다고요? 네. 조폭이야, 조폭. 나 돈 많아. 여러분들 후원금 많이 보내주셨어. 하루 무겁대. 방 없어요? 방이요? 방 있잖아요. 저희 방, 지금 바로 투숙을 하시는 걸까요? 네. 아, 그럼 잠시만요. 저희 고객님 잠깐 기다려주시겠어요? 저희 매니저님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경찰들이 왜 여기를 막아요? 저희가 지금 현재 보안 때문에 지금 여기 막고 있어서. 왜 보안이? 지금 저희가 그건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려요. 아니, 사무총장 왔다고 투숙객 안 받아요? 포시즌 호텔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저 여기 많이 이용했는데. 네네, 보안 때문에 없어져서. 아니, 어제 저 기자하고 유튜브 하는데 방 묻는 거랑 뭔 상관이죠?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거를 고객님께 말씀드린 거. 그럼 지금 포시즌 호텔은 기자나 유튜브는 안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죠? 그래서 알아보신다는 거죠? 아니, 그 매니저님 알아보시고 전화 좀 얘기해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네, 당신께 지휘인이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기자 유튜버인 거 이분들이 다 알아요. 아까 유튜버라고 유튜버 출입 금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벌써. 그럴 때는 솔직히 얘기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제가 왜 사실대로 얘기했냐면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저기 안에서 방송하면은 뭐 어쩔 수 없지. 바리케이트 갖고 왔다. 여러분들 왜 그래? 100만 원이 아까워요? 1000만 원이 아깝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들어와서 들어가면 되는 거지. 100만원 내면 되죠. 월급 300만원 받는데 100만원 내면 돼요. 네. 내일 집회에, 군산에 집회 있는데 6시에 나와야 돼요. 네. 가면 되지. 그럼 내가 여기 가잖아? 여기 투숙해. 그 여기 몇 명 더 들어올 수 있겠어요? 아, 여기 뒤에, 지금 뒤에 그 아까 짐 실은 차가 왔어요. 뒤에 짐 실은 차가 왔어요. 여기 지하가 저 벤이 들어가요. 내가 여기 옛날에 그 여기 들어와 봤거든요. 여기는 벤이 들어가요. 여기 주차장이 엄청 커요. 지금 아까 짐이 실었던 차 있잖아요. 저 사람들 그거 했던 저 차가 지금 왔어요. 저 차가 이 안에 들어가요.
지하 주차장에서 3m 이상 했던 게 이 포시즌 호텔. 나 이 포시즌 호텔에서 왜 이렇게 잘 알지? 이 포시즌 호텔은 지하 주차장을 3m로 해놨어요. 그래서 높은 탑차 같은 게 다 들어갑니다. 네. 높은 탑차 같은 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저 지금 짐 실은 차들이 들어갑니다. 매니저가 만약에 보고서 룸 있다 그러면 룸 들어가고요. 룸 없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단 해볼 때까지 해봐야죠. 안 되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짐 내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포기할 때는 빠르게 포기하고 포기 안할 때는 네, 그렇게 하죠. 네. 네, 왔습니다. 왔는데 모델 방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방을 뭐 기자분들이나 뭐 유튜버분들 오늘 일조에 오는 방을 못 드린다고 해가지고.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을 못 주는 거예요? 못 드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 전화로 예약한 방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한번 전화로 한번 털어보셔서 혹시 그렇게 만약에 네. 궁금하시면은 네. 전화로 해서 저희가 네. 뭐 하긴 뭐 지금 나오신 분이 뭔지 알고 있겠습니까? 저 여기 단골이라니까요. 네네, 저희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아빠한테 전화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빠한테 전화해야겠다. 네. 여러분들 지금 거부를 했습니다. 네. 여기를 묻는 방법은 야놀자를 검색하면 나오려나? 이제 그만 막어. 왜 막어? 나 막지 마. 지금 저 차야. 저 차에 타고 갔어. 희한해. 내가 뭐 하면 차가 나와. 아까 이 차 타고 갔거든? 지금 안에 아무도 안 탔거든요? 뭐만 하면 저 차가 앞에 나온다니까? 야, 지 내려놓고 지금 차 나왔잖아. 내려놓고 차 나왔어. 제 아빠는 초신님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장소 여러분들 알려드렸으니까 그냥 갈 수는 없잖아. 한마디 하고 갑시다. 네. 윤석열 퇴진 주차 위반 스티커 봐봐. 윤석열 퇴진 아, 좋다. 그냥 갈 순 없잖아. 네. 이거 들고 있으면은 1인 시위잖아요. 근호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좋죠. 네. 아이 사무총장은 집으로 가라. Fucking go home. 윤석열은 퇴진하라. 핵오염수 반기를 돕는 IAEA 사무총장은 컴백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여러분들, 여기 IAEA 사무총장이 묻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일본에 엄청난 돈을 받은 정신병자 같은 새끼가 이곳에 있는데 대한민국 경찰이 여기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포시즌 호텔에 방에서 자려고 했는데 못 자게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저 1인 시위 하는 거야. 건들지 마세요. 안 알겠어요. 알겠어요. IAEA 사무총장은 Go home!
야, 이 새끼야! 돈 쳐먹고 대한민국 만화밖에 생겼다, 이 새끼야! 윤석열한테 돈 달라고 개새끼야! 포시즌 호텔도 돈 준다는데 왜 방을 안 줘, 개새끼들아! 당신네들 대한민국 사람 맞아? 해고염수 방류하면 당신 자식들이 다 먹을 텐데. IAEA 사무총장이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여기 모이셔서 집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총장은 버킹 공원. 저 1인 시위하는 거예요. 아, 근데 밤 늦은 시간인데. 아니 지금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아는데 저러지 마세요. 한 번만 더 하고 갈게요. 10초만 더 하고 갈게요. 사무총장! 야 이 개새끼야! 버킹 공원! 알겠어요. 네. 집에 갈게요. 아니, 아, 제 차로 가는 거예요. 딱지 때네, 딱지 때 또. 자, 뺄게요. 네? 아니 저 핵오염수 방류 찬성하는 저런 새끼를 왜 우리나라 경찰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경찰들 불만 없어요. 자 뺄게요. 자, 제 몫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내일 군산 집회가 있어서 여기를 못하는데 며칠 동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갈게요. 아니 갈게요 지금. 갈게요. 아 혹시 위험? 갈게요? 쭉 가시죠. 가시죠. 네, 여러분들 제가 얘기 드리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제 몫은 여기까지예요. 전 내일을 위해서 더 이상 경찰들하고 싸우고 싶지도 않고 이 정도 했으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시간 되시는 분들 1인 시위 하시고 그 다음에 집회 신고하면 48시간부터 해야 되니까 얘가 며칠을 묶을지 몰라요. 근데 1인 시위는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피켓을 가지고 와서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김포공항에 오셔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를 외쳐주셨고 그에 걸맞게 저 새끼가 도망간 거죠. 네, 도망간 거고 지금 호텔이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어디 호텔이라고요? 네, 포시즌 호텔에 지금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 포시즌 호텔로 모이세요. 네, 모이신 다음에 큰 소리 칩니다. 저기 어차피 구멍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밖에 없으니까 제가 내일까지 만약에 내일 일정이 없으면 밤새도록 하고 싶은데 내일 윤석열 퇴진 김건희 구속 집회 군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운이 좋아서 그랬던 거지 모든 유튜버들 거기 계신 유튜버분들이 다 고생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 계셨던 유튜버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서울의 소리는 항상 이렇게 고난되게 합니다. 근데 오늘 느꼈던 거는 경찰들이 약간 조금 뭐랄까 다른 집회 그런 데보다는 조금 관대했다라고 저는 보여요. 왜냐면 이들도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밖에 없었던 저들도 이해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못된 경찰들도 있지만 좋은 경찰들도 있다. 그리고 오늘 할 일 다 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방송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오늘 제이컴퍼니를 처음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그리고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저기서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제 채널 찾아주셔서 제가 옳은 일 할 때 여러분들 그때 다시 한번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많은 응원 감사드리고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의 소리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